그 은혜 공동체 협동 조합주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마 올해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도 받았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의 형식에 대해서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거의 형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보통 보면 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뭐 빌라, 뭐 다세대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방식들을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 공동체 협동 조합주택은 우리의 삶이 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새롭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마지막 것들은 제가 봤을 때이 주택이 결국에는 많이 이렇게 저변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유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계속 많이 생성이 되면서 또 피드백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을 받아줄 수 있고 하는 건축이 되었으면 싶고요. 여기 있을 때두 건축가가 김현준 선생님하고 김태영 선생님인데 두 분의 어떤 공동 작업에 의해서 바라보면 어떤 건축의 형태와 디자인에 앞서서 삶을 리서치하고 그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을 통해서 주거가 어떤 삶의 상상체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태영입니다. 저는 은혜공동체협동조합주택의 공동설계자이고요. 공동설계를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건축학과의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공동체 협동조의 뷰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혜공동체의 협동조합주택은 매우 특별한 집입니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우리들의 보편적인 주거를 정의하고 있다면 공동체의 주거라는 생소한 주택이고 또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든 소유가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집입니다. 하지만 은혜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모델에서 전체 한 300평 정도의 연면적에서 한 50 이내 친가족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족을 이루는 분들이 모여서 거주하고 있는 특별한 형식의 집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공동체는 박민수 목사님을 대표로 벌써 한 10년 전부터 같이 모여 살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전제가 이 주택을 이해하는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은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일과 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먼저 은혜공동체 분들은 경희대 근처에 따로 교회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 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이 벌써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어떤 그런 실험들이 어떤 결과가 형성이 돼서 같이 모여 사는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사회적 가족은 물론 현재 전제 공동체 멤버는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땅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봤을 때 그 100명의 분들이 모두 다 수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 300평을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 공유 프로그램과 또 각각의 주거를 봤을 때 한 5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그런 맥시멈,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크게는 아까 사회적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의 내린 이제 부족은 혈연 가족과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만든 어떤 가족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부족이 여기 보시는 이제 모델의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층과 지하, 그리고 옥상의 옥탑 부분과 옥의 정원은 모두 공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의 어떤 소통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보통 휴식을 취하고 문 닫고 옆집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뭐 아파트와는 달리 이분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숙제였고요. 그리고 1층 부분에는 이제 주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필로티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조금 이제 스키플로어다 보니까 반계층이 이제 1층에서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 높은 층고에 카페가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그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1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현관에서 모두 신발을 벗고 공유하는 그런 그 신발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실을 걸을 때 따뜻한 아마 온돌의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나라 다세대주택이나 근생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은혜 공동체는 이제 이름에서 이제 조금 유추를 하실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출발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말씀드린 이제 교회 공간과 그런 어떤 세미나 공간이 되겠고요. 또 이쪽 부분은 공동체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그 매끼니를 다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저녁 때 이제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많이 같이 하신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식당 공간도 보통 사용 안 할 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교육,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두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또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남김없이 뭐 갤러리라든가 상담실, 연습실, 음악 연습실, 그리고 유아방 이런 것들이 이제 놓여서 같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광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가 이 지금 모델은 굉장히 이제 축약돼서 조금 어브스트랙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중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쪽 부분에 중정이 있고 또 여기에 중정이 있습니다. 세 개의 중정에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마통풍이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서 곰팡이가 피지 않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 환기가 굉장히 잘 된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